아, 배고프다. 여러분, 좀 맛있는 거좀 추천해 주세요. 맛있는 거. 저녁을 먹으러 갈 건데, 채팅 올라오는 거 봐. 아니, 뭐, 월드컵을 한번 해보라고? 알았어요.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저녁 메뉴 월드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하는 음식! 그 음식을 오늘 꼭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가 고픈데, 메뉴가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이걸 해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JJTV 구독 플리즈. 음식 이상형 월드컵 시작합니다. 64강 시작. 자, 양념치킨 대 함박스테이크. 양념치킨 달짝지근하면서 바삭바삭한 거 그다 갖고 있으면서 그 아유 함박스테이크 달짝지근한 그 소스에다가 그 저거 계란 반숙 딱 고기랑 같이 싹 먹. 이거 어렵다. 근데 저는 양념치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치킨. 네, 양념치킨. 오케이. 참치 마요네즈 덮밥 vs 치즈 퐁듀. 요거는 참치 마요네즈 덮밥입니다. 예, 치즈 퐁듀는 뭔가 특별한 날 먹어야 될 것만 같아요. 참치 마요네즈 덮밥 맛있잖아요. 그 참치랑 마요네즈 그 섞이면은 말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그 알잖아요. 그 푸짐한 그 느낌. 그 계란 지단까지 솔솔 올라간 거 먹으면 크 좋습니다. 대하소금구이 vs 알밥. 대하소금구이 까먹기 귀찮어. 알밥. 오리 주물럭 대 삼계탕. 와, 이거는 삼계탕 다리 이렇게 해갖고 소금에 찍어갖고 그렇게 먹는 맛이냐, 오리 주물럭 진짜 밥에다 그냥 비벼버리는 그 맛이냐. 매콤하면서 또 청양고추 송송 썰어놓은 거 크, 맛있는데 오리 주물럭. 그래, 오리 주물럭. 오케이, 오리 주물럭 가겠습니다. 오리 주물럭. 예. 자, 로제 파스타 vs 청국장. 자, 로제 파스타는 안 땡겨. 청국장. 청국장이 맛있죠. 밥도 말아버리는 느낌. 말아먹는 걸 오늘 제가 먹고 싶어가지고 좀. 닭 한 마리 vs 물만두. 이거는 닭한 마리지. 물만두는 간식의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닭한 마리! 자, 토스트 토마토 스파게티. 토스트는 아침 아점 뭐 요럴 때 먹는 거라는 생각이 또 있는데 또 맛있긴 해요. 안에 야채 아삭아삭 해가지고 그 계란이랑 같이 이렇게 부쳐놓은 거 딱 그 케찹이랑 그거 해서 먹으면 또 맛있긴 한데 난 토마토. 토마토 스파게티가 조금 더 식사를 하는 느낌이 날것 같다. 자, 비빔국수 vs 자, 아, 같이 먹어야지 이건. 차돌박이 칙칙칙칙 해가지고 에? 그 기름기 칙칙칙 그거 야들야들하고 이게 얇은 거 그 비빔국수에 딱 싸가지고 싹 같이 먹어야. 아, 이거 어떡하냐. 같이 먹어야 되는 걸 둘이 따로 넣으면 어떡해. 아, 씨. 고르라야 돼요? 나는 그렇다면은 차돌박이는 밥이랑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면은 차돌박이 집에 냉면 있잖아. 차돌박이. 렛츠고. 과메기 vs 쫄면. 과메기를 얼마 전에 도해먹에서 먹었어요. 쫄면. 카레 돈가스 덮밥 바지락 칼국수. 이것도 어렵다. 어려운데 면보다는 밥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레 돈가스 덮밥. 바지락 칼국수도 시원해서 밥 말아먹으면 또 괜찮긴 한데. 오코노미야끼 vs 짬뽕. 네, 요거는 따로 말을 안 할게요. 예. 자, 비빔냉면 vs 버팔로 윙. 아, 버팔로 윙도 나쁘지 않아요. 그 짭조름하게 잘 이렇게 요리된 그 버팔로 윙 뜯어 먹을 때 날개 하나씩 뽕뽕뽕 빠지는 그 느낌이 나쁘지 않은데 비빔냉면이라 차가운 음식보다는 좀 따뜻한 걸로 갑시다. 버팔로 윙. 소고기 무국 vs 훈제치킨. 당연히 훈제치킨. 네. 마파두부 덮밥 잡채밥. 와, 아, 잡채밥도 맛있는데 마파두부 덮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뭔가 두부 단백질도 있고 건강에 좋잖아요. 자, 모듬전 vs 제육볶음. 빠밤. 저녁이니까 제육볶음은 밥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벼먹는 매콤한 그 양파랑 고추 송송 썰은 것도 씹혀주고 요런 느낌. 또 고기도 제육볶음. 예, 네, 제육볶음. 삼겹살 vs 김치볶음밥. 아, 이거는 삼겹살이지. 왜냐면은 삼겹살을 구워 먹고 나서 돼지기름에 볶아진 김치 송송송송 썰어놓고서 거기다 밥 볶아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볶음밥을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 프라이드 치킨 vs 선지해장국. 야, 치킨을 먹느니 그냥 국밥을 먹고 말지. 선지해장국. 자, 콩국수 vs 콩나물밥. 요거는 이제 여름이 끝물이기 때문에 콩나물밥으로 가겠습니다. 차가운 음식보단 저녁때는 좀 뜨끈뜨끈한 거. 양갈비 vs 조개구이. 야, 이것도 어렵다. 두 개 다 조금 약간은 조금 특별한 걸 먹고 싶다 할 때 먹는 메뉴들인데 양갈비냐 조개구이냐. 아, 조개구이로 가겠습니다. 조개구이. 조개구이가 뭐 칼국수도 먹고 이것저것 막 같이 먹는 그런 사이드들이 많잖아요. 대게찜 vs 찜닭. 대게가 되게 맛있진 않은 것 같아요. 찜닭.
간장, 양념, 짭조름한 거 싹 들어오면서 그 당면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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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구 vs 육개장은 야 탁구를 먹느니 그냥 국밥을 먹지. 자 쌀국수 vs 메밀국수. 저녁이기 때문에 찬 것보다는 뜨끈뜨끈한 거. 자 오일 파스타 대 해물 누룽지탕. 해물 누룽지탕 먹어본 적이 없어. 중국 음식인가요? 근데 오일 파스타의 느낌보다는 해물 누룽지탕이 뭔가 좀 든든할 것 같아요. 국밥 먹는 느낌. 아, 파스타를 먹느니 국밥을 먹고 말지. 뜨끈한 국밥을 먹지. 네. 자 양꼬치 vs 훈제오리. 와 이거는 어려운데 나는 훈제오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물냉면 vs 추어탕. 야 차가운 물냉면을 먹느니 뜨끈한 추어탕 그냥 국밥에 말아먹고 말지. 수육국밥 vs 야 우동을 먹느니 수육국밥에 밥 말아먹고 말지. 뜨끈한. 자 양념게장 vs 된장찌개. 야 양념게장을 먹느니 뜨끈한 된장찌개에 밥 말아먹고 말지. 오케이. 닭강정 vs 낙지볶음. 아까 양념치킨이 있었으니까 낙지볶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지볶음도 또 자박자박한 국물에다가 밥을 그냥 말아서 그냥 뜨끈한 불족발 대 설렁탕. 매워가지고 땀을 헤 흘리면서 하 이러면서 먹고 막 이럴 순 있는데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뜨끈한 국물에 밥 그냥 말아 먹고 말지 그냥. 아 국밥충 아닙니다. 닭모래집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에 밥을 말아먹고 말지 그냥. 묵사발 대 허거. 허거의 그 매콤한 국물에 밥을 아니 산낙지를 먹어서 입안에서 꿈틀거릴 바에야 그냥 뜨끈한 그냥. 자 이제 32강이에요 여러분. 마파두부 덮밥. 아 이 정말 고소하면서 그 매콤하면서 돼지고기 다진 것도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뭔가 야들야들하면서 쫄깃쫄깃한 걸 같이 느끼면서 밥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먹는 그런 느낌도 좋지만 뜨끈한 부대찌개. 아 또 칼 맛있는데. 하지만 육개장에 뜨끈한 국물에 조개구이 청국장. 나는 뜨끈한 국물. 요거는 찜닭이 국물이 있어서 거기다가 밥을 말아먹고 말아요. 요거는 삼겹살로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삼겹살을 먹으면 뭐가 나오냐? 된장찌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뜨끈한 국물에다가 밥을 말아버려 그냥. 양념치킨은 치밥을 해도 나쁘지 않아요. 양념이 그 매콤하면서 달콤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 보이잖아요 여기. 네, 벌써부터 이 기름기가 있는 국물에다가 밥을 말아버린다. 설렁탕에다가 밥을 말아먹고 말지. 막 먹는 그 느낌이 좋으니까 수육국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훈제 오리가 더 난 것 같아요. 그 부추랑 뭔가 쌈 이렇게 싸먹어 갖고 크크 먹는 게 맛있어. 알밥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할 때 밥을 한 반 공기만 해서 이렇게 먹었는데 물렸어. 뜨끈한 국밥. 해물 누룽지탕은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나중에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할 건데 제육볶음을 먹으면은 보통 다 국물을 주신다고요. 자 해장국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국밥이에요 국밥. 무조건 국이야. 닭 한 마리 여기다가 칼국수 말아 먹고 고기 찢어 갖고 같이 푸르크 닭 한 마리. 된장찌개는 삼겹살 먹으러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낙지볶음을 먹고 밥을 비벼갖고 딱 막 먹는 느낌이 또 낙지볶음 나요. 낙지볶음에서 국물 나오는 거에 말아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지볶음! 허거는 매콤해서 땀을 흘리고 추어탕은 스태미나 음식. 크, 허거. 허거도 맛있는데. 허거. 매콤한 게 땡겨요. 매콤한 게. 자 차돌박이로 가겠습니다. 차돌박이로 하면 된장국에다 밥 말아 먹을 수 있어요? 야 요거는 매콤한 거냐 담백한 거냐인데 순두부찌개 그 노른자를 포기할 수가 없어. 노른자 톡 터트려갖고 살짝만 섞였을 때 확 떠먹고 와 닭 한 마리도 괜찮은데 순두부찌개. 자 요거는 무조건 삼겹살입니다. 왜냐면은 삼겹살은 된장찌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허거! 당연히 육개장이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렵다. 아 이거 매력이 너무 다른데? 차돌박이는 지금 여러분 저는 차돌박이로 안 보이고요. 차돌박이 플러스 된장국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돌박이! 오케이. 수육국밥! 부대찌개! 얼큰하고 매콤한 거. 선지 해장국! 벌써 8강이야. 요거는요 여러분 수육국밥이 안에 돼지국밥처럼 그런 수육 고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국밥인데 삼겹살을 먹으면은 고기랑 된장국이랑 해서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짠 느낌이긴 한데 삼겹입니다. 삼겹 이건 이길 수가 없다. 부대찌개. 부대찌개가 끌립니다. 그 따끈한 그 스팸 그 딱 이게 짭조름한 거 그 햄 막 그냥 다 추가해갖고 막 먹어버리는 그 느낌. 된장찌개 하나 삼겹살로 놓았으니까 포기합시다. 먹어. 아 이거는 카테고리가 비슷해서 힘들다. 근데 저는 노른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순두부찌개. 와 진짜 이 4강부터 어려운 거구나 이거. 삼겹살이랑 부대찌개를 왜 골라 같이 먹으면 안 돼? 아 부대찌개가 조금 더 빨리 먹을 수 있어요. 나 지금 배 많이 고프니까 부대찌개. 예 네, 부대찌개.
지금 땡기는 걸로 고르자. 아, 그 매콤하면서 그 사이에 들어오는 계란 노른자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 허거가 좋아요. 땀 한 바가지 확 흘리고 그러면서 먹긴 한데 순두부찌개! 결승전! 막 퍼먹고 싶어요. 부대찌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마음껏 추가해갖고 막 퍼먹고 오겠습니다. 부대찌개. 자,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밥 먹으러 다녀오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아, 이정부 부대찌개 3개랑 모둠살, 생살이랑 시제살이랑 만두살이. 만두살이 보통 이렇게 안 넣나요? 아니, 만두살이는 모둠살이에 만두 포함해서 좀 나오거든요. 힘들어 있어요? 예. 많이 먹어요. 많이 드세요.